마치 먼 훗날 그렇게 될 것만 같은 네, 생각에 네, 지금 후회 없는 선택을 한 것 같아서 되게 행복해요. 네. 어, 그렇습니다. 어머니는 지금은 제가 되게 웃긴 거는 충격을 받았어요.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 콘돔을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. 아버님이? 어머님이? 책임 못 질지 하지 말라고. 정말 믿으셨네요. 근데 너무 믿어주시니까 네, 저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해주시는데 어떻게 나쁜 짓을 하고 다녀요. 그래서 그거 썼어요? 예, 안 써요. 기도하세요. 아, 진짜 어머니 아버님 뜻을 거스르지 말고요. 막 초심이 막 흔들릴 때마다 그때 주셨던 걸 보면서 항상 마음을 가지고. 아직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? 아, 예, 예, 집에 있죠. 있죠. 방에 있어요. 그걸 어떻게 버려요? 그 소중한 거. 아, 근데 이 뭔가 왠지 김기덕 감독님하고 그 내용 비슷해요. 요즘에 세상에 저렇게 사는 애가 어디 있어?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계속 울면서 들었어요. 아. 네, 저희 어떤 과정처럼 느껴져서 네. 근데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. 저도 네가 뭐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는 말을 두 번 들었어요. 아, 네. 가혹한 말이에요. 한 번은 이제 길에서 이제 거리화하면서 그림 그릴 때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이제 연필로 글 쓰고 그랬거든요. 시나리오 쓰고 그럴 때 이제 옆에 화가분이 너무 이제 한심하게 보셨는지 네가 작가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. 아. 그때 저는 아, 이 사람이 나한테 선생이구나. 우리가 이제 가끔 열등감으로 그 어떤 그 순간을 복수하기 위해서 좋게 말하면 역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또 한 번은 첫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제 스태프 중에 한 분이 두 번째 영화 만들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장 많이 지지시겠네요. 네, 손들 많이 그럴 때마다. 처음에는 욱하는 거면 두고 보자라는 감정이 더 커져요, 실제. 에너지화 되죠. 예, 네, 나중에는 그것이 이제 강력한 에너지가 되죠. 근데 우리 사회는 그런 것 같아요. 이제 가물치 철학이라는 게 있어요. 가물치. 예, 네, 그게 뭐냐면 미꾸라지 추어탕집 두 집인데 한 집은 늘 이제 안 팔리면 죽는 거예요. 근데 한 집은 팔팔하게 살아 있는 거예요. 보니까 가물치 한 마리를 넣어놓은 거예요. 그러니까 미꾸라지가 경쟁 상대가 있고 두려운 상대가 있으니까 아주 그 살아나려고 하니까. 다 살아 있는 거예요. 팔팔하게. 저는 인간들이 살아가는 어떤 그 경쟁 구도가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어떤 자기 가치와 자기 에너지를 그런 어떤 걸로 발견을. 그래서 저는 듣는 내내 분야는 다르지만 굉장히 감동스럽게 들었습니다. 예. 아. 사실 바보다 뭐 천재다. 변태다. 말들이 많았어요, 이주 씨에 대해서. 네, 근데 알고 보면 정말 아름다운 청년이고 존경심까지 들 정도로 맞습니다. 대단한 것 같아요. 예. 이주 씨의 그 많은 반전 매력 중에 오늘 최고를 본 것 같습니다. 예. 야. 자, 지금 고생해, 지금 고생. 삶의 어떤 궤적이 약간 야.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. 김기덕 감독님 그리고 이주 씨. 전쟁이야. 최고 강심장은 누구입니까? 자, 과연 누구 받았습니까? 자, 올라갑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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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고 강심장은 제가 그 이 자라온 가정과 감독이 되는 가정이 이 저 개인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한국 사회에서 이 한국이 어떤 그런 어떤 편견이 괜찮이 많지 않습니까? 그 조건과 학력과 뭐 지연, 학연, 혈연이라는 이 정글 같은 어떤 그 구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러면 그 결과는 반드시 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예, 저는 그런 의미로 이제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. 제 작은 소영담이나 뭐 인간극장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상은 예, 저도 앞으로 계속 똑같이 저도 아직 살 나이 많이 남았으니까 좋은 영화 만드는데 어떤 그 격려의 상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A great pleasure to give the Golden Lion Award to Kim Ki-duk. Kim Ki-duk.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